안녕하세요, 잉글리시 킹덤 여러분. 오늘은 전편에 이어 유한 킴벌리 2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특별한 유한 킴벌리를 위하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집중하시고 따라올게요. Today's topic, fresh, 상쾌하다. 오늘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문장 플러스 단어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단어들이 놓여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들과 수많은 유한 킴벌리 상품들 중 best for를 모아서 매칭을 할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영어를 배우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절 믿고 따라오시죠. Vocab start. 먼저 오른쪽 편에 있는 상품들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요, depend입니다. 중년층을 위한 요실금 패드입니다. 활발히 활동하는 중년층을 위한 must have 아이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Scott입니다. 어머니들의 주방관리 노하우, 주방을 상쾌하고 청결하게 지켜주는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요, White입니다. 여성들의 자신감 있는 그날을 위해 만들어진 화이트. 불안한 마음을 흡수하는 것을 넘어 과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Kleenex입니다. 최고의 화장지와 물티슈로 사랑받는 No.1 브랜드. 우리의 청결을 지켜주죠. 그럼 단어들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Show off. Show off. 과시하다. 두 번째 단어는요, Hygiene. Hygiene. 청결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Fresh. Fresh. 상쾌하다. 오늘의 토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For active senior. For active senior. 활발한 중년층을 위한. 아마 단어들을 보시고 눈치를 채셨을지는 모르지만 이 양쪽에 있는 상품들과 단어들은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상품을 설명을 했을 때 그 한국어 표현들이 영어로 변환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럼 바로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show off, 과시하다. 3초를 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매칭을 해보세요. 3, 2, 1. 그렇습니다. 화이트, 여성 상품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전에 과시를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였죠. Show off, 과시하다. 두 번째입니다. Hygiene, hygiene. 이것 또한 3초를 드리겠습니다. 3, 2, 1. Kleenex, 우리의 청결을 책임지는 No.1 브랜드 화장지였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Fresh, fresh. 3, 2, 1. 우리 어머니들의 주방관리 노하우, 청결을 지켜주는 Fresh, 스카트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 2, 1 할 필요가 없겠죠? For active senior, 자연스럽게 Defend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단어를 이렇게 상품과 만나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장은 어디 있나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뒤에 있는 활용에 있습니다. 활용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start. 첫 번째 활용 문장입니다. This way I can show off my legs. This way I can show off my legs. 여기서 show off, 화이트랑 연관이 있는 단어였죠. 그럼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way, 이 방법이 I can, 내가 할 수 있는 show off, 과시할 수, 과시하는 my legs, 내 다리를. 그럼 이 문장은 여성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이 방법이 내 다리를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야. This way I can show off my legs. 두 번째 문장입니다. A fresh idea occurred to me. A fresh idea occurred to me. 여기서의 fresh idea는 상쾌한 아이디어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참신한 생각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A fresh idea, 참신한 생각이 occurred, occurred, 일어나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누구에게 일어났을까요? To me, 나에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A fresh idea occurred to me, 참신한 생각이 내게 떠올랐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주의해야 될 게 fresh, fresh,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쾌하다,
아이디어로 쓰였을 때는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think that's a matter of personal hygiene. I think that's a matter of personal hygiene. 이 문장은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한번 해석을 만나보시고 생각을 해보죠. I think,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That's a matter, 그것은 문제인 거야. Of personal hygiene, 개인 위생인 것 같다라는 뜻인데요. I think that's a matter of personal hygiene. 내 생각은 그것은 개인 위생 문제인 것 같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matter, matter of, matter of, 뭐뭐 문제인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개인 위생의 문제라고 여기서 말을 하였죠. That's a matter of personal hygiene. 이 문장은 어떤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문장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무언가 되게 더러웠을 때, 누가 막 더럽게 했을 때 내 생각인데 그건 개인 위생의 문제인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ctive senior be with defend. 이것은 제가 슬로건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active senior be with defend. 활발한 중년층 be with 함께하다 depend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ctive senior be with defend. 활발한 중년층 depend와 함께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문장을 나중에 만나보고 단어들과 상품들을 엮어서 만나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감기가 걸려서 코를 클리넥스 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죠. I'll see you later. Bye bye.